이번 12월 전기요금 조정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오늘은 전력시장 전기요금 관련된 주제를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12월 20일에 전기요금이 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 3개월마다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3개월마다 20일에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내년에 3월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22년 3월에요. 요 이전에 할수 있는 마지막 조정 기회입니다. 지난 작년에 12월 17일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하면서, 킬로와트아워당 3.0원을 인하를 한 상태로, 연료비 연동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 뒤로 이제 2분기 요금, 3분기 요금 두번 연속 동결된 이후 4분기 요금,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3원이 플러스 돼갖고 0원 킬로와트아워가 연료비 조정 단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사실은 이제는 계속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주요 선거 이벤트를 앞두고 이번에 조정을 할수 있는지가 사실은 좀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이거는 결과를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은 어떤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연료비 연동제 자체에서 주어진 규제, 요 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특히나 이제 법률에 의거해 갖고 여러 물가라든지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인하, 인상, 뭐 동결 이런 여부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산업부, 기재부 이런 쪽에서 결정하는 요인들이 크고, 규제 자체적인 틀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좀그 어떤 규제 외적인 요인들이 조금 더 요금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아무래도 요금 인상폭이 굉장히 커야 되고,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여러 차례 인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가피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름 성수기 앞두고 부담이 될수 있었겠지만, 물론 그분도 부담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연료비 연동제가 존속할 수 있냐 여부가 12월 달에 좀 어느 정도 판가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요 행정부처가 정하는 결정 사안이고, 대부분 소비자, 이거 사실 유권자랑도 동의어라고 보셔도 사실 무방하겠죠. 주요 선거 이벤트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볼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서라도 연료비 조정 단가가 인상이 된다면 향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틀은 절대적으로 유지가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좀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슈로는 이제 기후환경 요금이 있습니다. 기후환경 요금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RPS 비용, ETS 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RPS 같은 경우에는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보전 비용이 한전한테 들어오는 그런 부담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ETS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적으로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같은 경우에도 유상할당량을 늘린다든지 하고, 뭐 특히나 이제 작년에 코로나 기저효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상업생산도 늘면서 배출권 수요가 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이런 것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IPS 의무 비율 올라간 것들, 이런 거 감안하면 계속 비용 증분이 나옵니다. 석탄발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그리고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비수기 때는 이제 석탄발전 상한제, 자발적 상한제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S&P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사가 전력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매출 단가의 개념인 S&P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아무래도 이 판가가 올랐던 거에 기회비용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비용 모두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전기 공급 약관을 보시면은 기후환경 정산 주기는 단가 조정일로부터 1년 단위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작년에 연료비 연동제 발표한 게 12월 17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 시점인 12월 20일에는 이 기후환경 요금 정산 시기가 찾아온다, 딱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요금들, IPS, ETS, 그 감축 비용, 요것들이 인상되는지 여부도 이번 12월 달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IPS 같은 경우는 의무 비율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포인트였고요. 내년엔 12.5%, 그 쭉쭉쭉쭉 해갖고 20년에는 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비용 증분 요인이고, 이거는 연료비 연동제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환경 요금도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하고요.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은 원가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좀 이리저리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이 기후 환경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일방향적인 우상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늘어나는 비용을 적절하게 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는지고, 사실은 연료비 연동제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아무래도 좀 정산 요인이 이번 분기 조정 때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준 연료비 변화입니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준 연료비를 어떤 베이스라인으로 잡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선을 잡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원씩 이게 최대 상한폭이 정해지거든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최대 크기는 3.0원, 킬로와트어당 3.0원입니다. 근데 이게 상한선 혹은 하한선에 걸리게 되면은 더 이상 요금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기준 연료비의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요 밴드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인상 요인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 축을 위로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제 하겠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요금 조정 시점이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요금 조정 시점이라고 함은 1년간 실제 원가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하는 총괄원가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작년 예산안 기준 뭐 예산이든 확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산안 기준 총괄원가는 작년 12월 17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 이게 상당히 좀 늦게 공개가 되는 추세였었는데, 작년에는 연료비 연동제 발표를 하면서 딱 시간 맞춰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이게 20년이 아니고 21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석탄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2018년도 당시 굉장히 부담이 됐었던 석탄 가격보다 지금도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유가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배럴당 80달러, 70달러 후반 이 정도에서 살짝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들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연료비 연동제 상에서 조정 단가를 적어도 한 5번, 6번 정도는 연속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떤 첫 단추라고 볼수 있고, 5번 정도, 6번 정도 올릴 수 있게 하는 어떤 기준 연료비 재산정, 이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12월 전기요금 조정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뭐, 나름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긴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